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기 불확실로 단기 정기 예금 늘어도 여전히 부동산 투자는 지금도 하기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향후 영원히 변치 않을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7일자 뉴시스에 0%대 금리 임박에도 예금에 몰리는 돈이라는 제목으로 저금리 시대지만 정기예금 유입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를 보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사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751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77조 2천억 원 11.5% 증가했고 지난해 10월 80조 6천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은행권의 1년 미만 정기예금 잔액이 260조 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기준금리 인하로 0%대 예금금리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며 초저금리에도 갈곳 잃은 돈이 예금에 몰리는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현재 실제 정기예금 금리는 1%대 중반으로 떨어진 상태인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예금 금리는 더 내려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에 돈이 몰리는 배경에는 경제 불확실성이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해부터 강화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데다 미중 무역 분쟁 등에 따른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에 쓰이지 못한 자금이 단기 예금 등으로 지속적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 부진세가 지속되며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금을 묶어두려는 경향이 강해진 측면도 있다고 하면서 예금주별로 기업 총 예금도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하여 기업 투자는 감소세라고 합니다. 게다가 은행들이 앞으로 예금 금리를 더 낮추더라도 정기 예금으로의 자금 쏠림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내년에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고 은행권 관계자는 투자 환경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 만기가 짧은 예금에 자금을 넣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당분간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사를 보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보류하고 안정적인 예금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기사를 자주 보게 되면 투자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11월 8일자 문화일보에 분양가 상한제 압박에도 서울 아파트 여전히 상승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 대비 0.14% 상승했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전주 대비 0.04%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엊그제 11월 6일자 아이뉴스 24에 서울 아파트를 포함한 경매 낙찰가율 91.4% 전국 1위라는 내용과 함께 특히 강남 3구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4개월 연속 100%를 넘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여 예금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면서도 방금 전 기사에서는 서울 지역 특히 아파트를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데이터를 통한 자료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한쪽은 부동산 관련 투자에 관심이 없다는 부정적인 얘기이고 한쪽은 아직도 부동산에 투자 관심이 많다는 긍정적인 얘기인데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잘 아는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질문을 받는 사람마다 경험치와 생각이 다르다 보니 제가 보기에 그 대답이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물어보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이 오게 되어 결국은 투자자 본인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경험상 고민, 스트레스가 따르는 투자는 나중에 수익이 남았어도 그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 수익은 진정한 수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투자나 개발지역 투자, 모험이 따르는 투자는 경험삼아 한두 번 해볼 수는 있으나 자주 하게 되면 지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가운데 잘못하여 자금이 묶이게 되면 결국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날리는 경우도 있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남들이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예금을 하든 안 하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확실한 부동산 투자 방법은 지역에 관계없이 실수요자가 꾸준한 지역에서 원하는 기간 내에 팔 수 있고 원하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물건만 찾는다면 투자의 시기와 전혀 관계없이 투자할 자금적 여유와 투자할 마음만 있다면 지금 즉시 언제라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는 항상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결혼하는 젊은 층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출산율이 떨어져 인구가 감소해도 여전히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젊은 층이 자기 생활을 즐기기 위해 주택 구입을 꺼린다 해도 여전히 자기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으며 세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못하면 반드시 다른 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정부에서 규제가 있어도 그리고 인구가 줄어도 주택 거래가 없어도 나홀로 세대는 증가하고 있고 만기가 되면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도 인구가 줄다 보니 갈수록 지방보다는 대도시로 그리고 되도록 실수요자가 꾸준한 지역으로 가야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 이제는 실수요자가 꾸준하다고 해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점점 현재 인구가 유지되거나 유입되는 큰 도시 위주로 투자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방법으로 투자 방향을 결정하시면 다소 수익이 적을 수는 있어도 경기 변동이나 정책 변동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단순한 생각일 수 있으나 실천해 보시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니 저와 견해가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으나 모쪼록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회차 관련 유튜브를 안내해 드리니 시간 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에 올렸던 1회차 유튜브 향후 영원히 변치 않을 부동산 투자 전략, 8회차 유튜브 부동산 경매 침체기 내게 맞는 투자 시기는 지금 즉시다, 22회차 유튜브 2098년 인구 절반 감소 부동산 경매 확실한 투자 방안 총정리 단기 투자 도려라, 43회차 유튜브 2년 뒤 대학 38곳 문 닫는 인구 감소 시대 부동산 경매 안정적인 투자 전략 총정리 2, 44회차 유튜브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팔릴 물건을 사세요. 투자 전 우선 고려사항 정리, 46회차 유튜브 잘 안 팔릴 때 잘 파는 요령 2, 상대방의 입장에서 팔아라, 66회차 유튜브 경매 낙찰가율 10년 만에 최저치 실수요 지역을 노려라, 투자 지역 선정시 고려사항 재정리, 72회차 유튜브 투자 고수는 오히려 헌집에서 짭짤한 수익을 남긴다, 실수요 대 투자 목적 구분하는 이유에서 언제든지 즉시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유튜브는 1회부터 40회차까지만 듣고도 혼자서 웬만한 경매는 실전으로 지금 즉시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요령 위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